나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심리적으로 엄청 건강한 거야. 아, 근데 하지 말고! 진짜 괜찮은 사람 거기 안 올리지, 왜 올려. 맞아. 지금 집에서 뭐 나, 자기 행복한 거 바쁘지. 인스타를 도대체 왜 하는 겨? 뭐 나오는지 이게 악의 근원이요, 이게 인스타가. 아니, 뭐가 나오는지. 이제 막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에요. 일 끝나고 집에 가도 그냥 시체처럼 누워서 SNS만 해요. 근데 인스타를 보면 어떤 친구는 어학연수에, 매일 여행해.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현타가 오더라고요. 다 때려치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인스타가 독이요. 인스타 다 끊어. 인스타 인스타 하지 말라고. 그게 또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뭘 쉽게 되진 않아. 인스타를 해가지고 하트를 받으면 거기서 뭐 돈이 나와, 뭐 시기가 나와. 인스타를 도대체 왜 하는 겨? 이게 뭐 나오는지 이게 악의 근원이요, 이게 인스타가. 아니, 뭐가 나오는지 얘기해 줄게. 뭐가 나오는지. 일단 이 지금 이분이 누군가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잖아, 그지? 비교하면 왜 안 되는데? 약간 신선한 질문이지. 그렇지. 왜 안 되냐? 그래. 비교 물어보자. 왜 안 돼? 비교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그 결과가 내가 별로인 사람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 나의 현재 가치가 굉장히 탄탄하게 괜찮은 상태야. 주변에서 모두가 나보고 내가 뭘 잘하고 왜 좋은 사람인지 얘기해 주는 그런 삶이야. 그러면 비교해도 그런 경우가 없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봐. 현실을 봐봐.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의 숫자와 나에게 점수를 매기는 사람의 숫자 중에 어느 쪽이 많을까?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십 배 많아. 맞아. 다들 판사 났어 아주 그냥. 맨날 뭐 너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점수를 겁나 매기고 그냥 판사질을 해 아주 그냥 우리한테. 바로 그렇지. 그런 사람 사이에서 살고 있다면 비교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가겠어? 나는 별로구나.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구나.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위험한 거거든.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나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 얼핏 듣기에는 되게 별꼴이야 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엄청 건강한 거야. 맞아. 비교를 하면 보통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별로인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가게 돼 있어.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란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을 써. 하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실제로 되거나 어렵지, 어려운 길, 쉬운 길 얘기해 줄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거나. 아. 자,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려면 제일 빠른 방법이 뭘까? 누가 날 부러워하면 돼.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인스타에? 지금 이 사연을 쓴 친구는 누군가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소비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SNS 하면서 남들을 부러워하면 그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자존감이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부러움을 좀 얻고 싶으니까 계속 올리는 거라고 보면 좋아. 진짜 괜찮은 사람 거기 안 올리지, 왜 올려. 맞아. 지금 집에서 뭐 나, 자기 행복한 거 바쁘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내가 지금 인스타 보면서 남하고 비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대충 알 수 있지. 남들하고 비교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야가 넓다는 거야, 지금. 주변이 보인다는 거지. 그치. 주변이 보이고 시야가 넓으니까 자꾸 누가 보여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야를 좀 좁힐 수 있을까? 되게 비슷한 게 되게 빨리 달려야 되는 경주마들한테 눈 가리개 씌우잖아. 그 친구도 눈 가리개 없으면 옆에 있는 말이 보여서 되게 겁을 질리거든. 아, 그래. 우리랑 되게 비슷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 주변에 쓸데없는 시야를 좁혀주는 눈 가리개에 해당하는 게 뭘까? 흔히 이것이 비전이라고 말하거나 목표라고 말하는 것이 그 눈 가리개 역할을 해주거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저기 있으면 그 주변으로 주변이 확 좁아진단 말이지. 내가 그래서 누나 책 좋아하는 게, 누나가 뭐 부자들 사라고 안 하잖아. 누나는 부자들 세우란 말보다는 3천 모으기, 1억 모으기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정도로 구체적인 걸 앞에 던져주면 그게 눈 가리개처럼 비전이나 목표가 돼준다고. 그치. 매일 해야 되는 일, 숙제를 내주고. 그래서 계속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 시야를 약간 그런 의미에서 좁힐 필요가 있어. 마라톤 경주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마라토너가 막 뛰고 있어. 근데 경기하는 그 옆에 그 스텝들이 같이 가거든. 스텝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뭐 차를 가지고 선수 가까운 데 붙어서 가. 근데 보는데 차 안에 있는 그 코치 같은 사람이 막 뭐라고 외치는 거야. 뭐라 그러나, 나 그런 거 되게 좋아. 뭐라 그러나 궁금해. 근데 진짜로 그 중계하는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서 들린 적이 있는데 너무 웃겼어. 그 스텝이 차 안에서 포스트박스 이러는 거야. 우체통. 우체통 이러고 있는 거야. 나 그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지금 뛰고 있는 선수한테 다음
저것만 보고 뛰라고 말해주는 거였어. 딱 보니까 그 코스의 코너에 우체통이 있더라고. 일단 저기까지 쩔어라는 뜻인 거야. 그렇구나. 거기 지나가면 또 그 다음은 뭐. 아, 다음 목표로 그럼 막 소리쳐서 또 알려줘. 그렇지, 뭐, 그 사람 뭐, 그것만 보고 또. 뭐, 저 앞에 쌀집 뭐 하겠지. 저기까지 가라는 거지. 뭐,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 다음 목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 이 부러움은 지는 거라는데, 이 부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요? 라는 이 질문에 진짜 되게 현실적이고 현명한 조언을 준 것 같아. 아, 남들 부러워하지 마세요란 말은. 귓바퀴에 걸리고 나가. 그거 어떻게 안 부러워요. 아, 그리고 누구나 그런 말 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산꼭대기에 가면 산꼭대기 올라가시면 경치가 좋습니다 같은 거야. 어떻게 올라가는 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그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잘 안 되지. 누나 이래서 너를 가정범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이럴 때만 부르고. 말하기로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래, 말을 열심히 그리도록 해. 그러나 컨텐츠는 또 추천을 해줘야지. 우리 아, 컨텐츠. 근데 이게 만화기도 하고 영화기도 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원래 만화 원작이거든. 그 만화와 영화가 둘 다 정말 좋은데 이 만화를 먼저 보고 영화를 보면 좋겠지. 그 보면 나는 아무 이유 없이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근데 그거를 그냥 문장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잖아. 근데 그 만화를 쭉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느껴지게 돼.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거 되게 좋다. 그게 이야기의 힘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꼭 이 작품을 한번 추천하고 싶어. 바닷마을 다이어리. 바닷마을 다이어리. 우리 이거 당장 보자 얘들아.